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일 아침에 일정이 하나 있어서 아침 방송을 갖다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11월 2일 오후 시간에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는 내일 아침에 제가 시간 맞춰가 조금 빨리 업로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송 주제는 한경 비즈니스에서 아기곰님께서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 차라리 그때 집을 살걸 4년 만에 같아진 전세 매매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저도 4년 전에 전국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383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전세값이 382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전셋값이 매매값이랑 거의 같아졌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아기곰님께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자사마일 생각과 조금 너무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분께서 이제 많이 이제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집 값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원금이 부담되는 전세 시장에 많이들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결정한 이들에게 지난 몇 년간은 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동시에 올라서 이런 비슷한 수준의 주택에 거주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해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그래도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유가 되시면 내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지금 상황은 또 대출까지 막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초에 대선의 이런 향방이라든지 또 부동산 정책이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이제 집을 갖다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이제 4년 전에 이제 나는 전세로 할 건지 뭐 선택을 했던 분들하고 이제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전세값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전세 가격은 향후 이제 2017년 6월 전세가 아닌 매매를 결정했다는 이런 부분에 향후 추가 자금이 필요한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집을 선택했던 분들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 전세로 이제 눌러 앉았던 분들은 집값도 올랐지만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여기서 대비적으로 나오지만, 많은 대다수의 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을 들으신 분들 중에도 지금 무주택자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말을 믿고 이제 전세로 이제 눌러 앉았었는데, 이제 지금 4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머무를 수 있는 지금 전세 집도 힘들어졌던 상황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서울에는 이제 거주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좀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일단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고요. 뭐 현재 전셋값이 2018년 12월 매매가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가지고 2018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전세가 아니라서 아니 매매를 선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좀 편안하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부동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셨을 텐데,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로 눌러 앉았던 분들은 많이 힘든 상황이 지금도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셋값 상승의 핵심 요인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화폐가치 하락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전세를 택했다고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세값이 과거의 매매가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을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아기곰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즉, 다시 말해서, 2000년도에 1억의 가치와 2010년도에 1억의 가치, 그리고 현재 2021년에 1억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제가 어떤 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살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집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잠을 갖다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되기 때문에 집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내 집을 갖다가,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이상은 전세든 월세든 내집 마련이든 자가든 이렇게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셋값이 왜 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셋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집주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셋값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 전셋값이 상승 이유는 욕심 탓이 아니라 시장 원리가 작용해서 이해관계가 조성되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여기서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억대 전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3억대 전세가 없죠.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20평대가 지금 다 5억이 넘어가고 있고 뭐 6억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안 해줬습니다. 5억까지밖에 안 해줬는데 지금은 또 7억까지도 해주고 끊임없이 지금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세로 예를 들어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다 전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계속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제 전세 값이 오르게 되면 대출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당 시장에,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외부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전세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줄을 지금 현재 막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좀 줄이고 뭐 주택담보대출도 줄였지만 실제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줄여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거주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집을 옮기거나 더 열악한 주거지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세시장의 딜레마고요. 시장을 안정화하려게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외부 자금줄을 막아야지만 또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로 전세 물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임대사법이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이제 뭐 임대사업자도 지금 폐지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전세 공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아직 편집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안 되는데 저는 전세 시장은 점점 우상향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세 시장은 아마 이제 저는 빨리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반전세라든지 월세 시장으로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될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현 정부 들어섰을 때가 2017년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믿었었고 전세를 선택했던 A에게는 더욱 혹독한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반면 영끌해가지고 집을 마련한 B는 따뜻한 봄날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분명히 주거 안정만의 문제가 아닌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장만했을 때 내가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그런 것들로 선택을 한게 아니라 정말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 집이 있음으로 해서 이사를 안 가도 되고 전세 가격을 올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오랫동안 내 집에서 가정을 갖다 꾸릴 수 있다라는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 집을 선택했던 사람이 지금 은더 좋은 결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7년 10월에 이때 당시에 만약에 집을 장만했다라고 하면 5억 5천만 원 정도의 집을 갖다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세로 머물렀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는 매매 가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전세로 매매 가격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돼버렸던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아기곰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겁이 나면 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 수익을 낼 기회만 날린 것이 직접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뭐, 내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결론이 있는데, 꼭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시장에만 머무르게 된다고 하면,
집값 상승의 기회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집을 살수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전세라든지 월세로 살아야만 되고,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집에 잠을 안 자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라고 하면 집이 필요 없겠지만,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뭐 호텔이라든지 뭐 모텔, 뭐 오피스 사무실에서 잠을 잘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꾸준히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장 늦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지금은 너무 비싸서 지금 엄두가 안 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실 텐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고 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내집 마련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에 아기곰님께서 4년 전에 A와 B가 있었을 때 A는 집을 샀고 B는 전세에 머물렀습니다. 4년 후가 됐을 때 A는 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지만 B는 집에 대한 걱정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물론 3기 신도시라든지 뭐 서울에 있는 뭐 재건축 단지라든지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내 형편에 맞출 수 있는 집을 갖다 장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구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아기곰님께서 이런 칼럼을, 정말 소중한 칼럼, 그리고 정말 지금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뭐 폭락론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급매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물건들을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올해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를 칠수 없고 내가 전세를 끼고 내집 마련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입주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뭐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정말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세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또 물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또 희망을, 3기 신도시 창릉이라든지 또 3기 신도시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사전 청약이라든지 이런 희망을 갖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앞으로 뭐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다고 아예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한테 내집 마련을 지금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인 사정에 맞춰서 잘 판단하시고, 어차피 국가에서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스마일도 2년 전, 3년 전에 내집 마련을 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본인들이 다 그거를, 제 이야기를 그렇게 기울여 듣지 않았었고, 그때 선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뭐 결과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애청자분들께만이라도 제가 이런 칼럼 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도움이 좀될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칼럼을, 원래는 내일 아침 11월 3일 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루 좀 당겨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이 무주택자이신 분들이시거나 또내집 마련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내집 마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